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다. 오랜만에 달리고 있어요. 운동을 좀 풀어서 필요해서. 힘들다. 오르막길인데. 예쁘죠? 오늘부터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. 어린 친구인데 한국 음악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한우루까지 30분이면 온다던데 왜 저는 1시간이 걸린 걸까요? 처음이어서 그렇겠죠. 친구가 오고 있다. 요가학수라는 요가원인데 제가 아침에 오늘 까먹고 조깅을 먼저 하고 이 수업을 듣느라고 엄청 저한테 좀 오늘 터프했는데 너무 여기 풍경이 예뻐가지고 지금 영문 자막 넣고 있는데 카페 문 닫을 시간이 다 돼서 카페 앞에서 넣고 있거든요. 앉아서 이제 이 귀여운 강아지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. 안녕.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애도 귀여워. 네? Hold me close till I get up. Time is barely on our side. I don't wanna waste what's left.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. And love is all we'll ever trust. Yeah. No, I don't wanna waste. 제가 지금 베리 치아시드 스무디 보는데 되게 맛있습니다. 제가 주로 라떼를 좋아하는데 스무디볼 먹을 때는 주로 롱블랙을 시켜요. 느끼하니까. 샐러드만 먹다가 좀 짜서 빵 맛있었는데 빵이 너무 맛있어요. 짜냐? 빵 때문에 지금 맛의 퀄리티가 완전 업그레이드 됐어요. 친구 선물 사러 잠깐 들렸는데 진짜 많죠? 왜 이런 게 많은 거지? 진짜 큰 돈. 귀여운 고양이를 샀는지 어떤 게 귀엽나. 여기 진짜 멋있는 공간이네요. 친구가 여기 멋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 근데 모른다면 저한테 여기서 일을 하라고. 네, 진짜 여기 예쁘다. 아, 이거는 현지 100% 나시자꾸루 집인데요. 정말 너무 맛있어서 제가 먹다가 캡처를 하고 있어요. 바비굴릭은 아닌데 나시 짬뽕인데 그 고기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데보다. 이거는 약간
소고기 볶음이랑 좀 비슷하고 위시 사태도 하나 있고 템페랑 뭐 젤리랑 고기랑 너무 맛있어요. 지금 두 번째인데 아마 또 올 것 같아요. 여기 모래가 까만색이에요. 엄청 반짝반짝이는데 잘 안 보이네. 베들루 나이트 마켓에 왔어요. 바람 쐬기 좋은 곳이 있어서 저녁도 먹을 겸 해서 왔고 이렇게 큰 정원도 있어요. 이렇게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굉장히 커요. 공간이 저 옆쪽으로도 앉을 공간이 있거든요. 오늘 사실은 비자 연장 고민 끝에 신청해두고 한 달 동안 뭐 한 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살 집도 보고 왔어요.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동안 좀 복잡했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될지. 일단 그것을 결정하고 나니까 또 내가 한 달을 여기서 잘 있어야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튼 오늘 좀 네 그랬네요. 이곳에서 이런 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. 너무 예쁘죠? 오늘은 피오가 피드로 하는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어떡해 어떡해. 요가 할 준비가 됐어요? 응? 오늘 언니 오는 날 날씨가 너무 끝내줘요. 여기 친구 집에 오늘 초대받아서 왔어요. 근데 너무 안녕 너무 좋고 진심 내가 딱 짓고 싶어하는 고향의 집이에요. 알람하고 그런 집을 하나 빨리 지어야 될 텐데 어느 세월에 아쉬운가봐요. 내일이면 이제 이곳을 떠나는데 이렇게 오늘 사야나하우스라는 멋있는 곳에 와서 구경을 잘 하고 이제 지금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해요.
우리가 좋아하는 가야 젤라또에서 패션 프루시랑 썰싹이라는 과일 맛이랑 초콜릿 맛.